안녕하십니까? 골드 당나고입니다. 요트 조종면허 문제은행 51번부터 75번까지입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온의 일교차는 육지에서보다 해양에서 크다. 다음 중 날씨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서리가 많이 내렸을 때. 바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설명은 야간에는 육상에서 해상으로 육풍이 불게 된다. 계절풍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겨울과 여름의 대륙과 해양 간 온도차가 발생 원인이다. 다음의 바람과 풍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북서풍이란 북서쪽으로 불어나가는 바람을 뜻한다. 고조로부터 다음 고조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석의 주기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석의 주기는 약 12시간 25분. 안개의 다음 특성 중 해상 안개인 이류무의 특성을 고르시오. 안개의 범위가 넓고 지속 시간도 길어서 때로는 며칠씩 계속될 때도 있다. 해수의 밀도 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류는 밀도류. 우리나라 서해안의 조석, 조류 개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평균 해면은 2월의 최저, 8월의 최고이다. 해류의 발생 원인에 따른 구분이 아닌 것은 난류. 우리나라의 해류 종류가 아닌 것은 적도 발류. 다음 중 따뜻한 공기가 찬 해면을 통과할 때 생기는 안개는 이류무. 다음 중 북반구에서 풍향이 좌전하면 본선은 태풍의 좌반원에 있으니 우연선미의 바람을 받으며 피항하라에 해당하는 태풍 피항법은 어느 것인가? LLS를 간조와 만조 관계없이 항상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바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노출함. 다음 중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면 공기와 해면의 마찰, 즉 바람의 응력으로 인하여 바람이 불어가는 아래 방향으로 해수의 흐름이 생기는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취속류. 어떤 기간 동안에 수면의 높이를 평균한 높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평균 수면. 기온의 일교차가 가장 적은 계절은 여름. 지상 일기도에서 열대저기압 분류에 사용되는 문자 기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열대폭풍 TS. 다음 중 태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륙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위력은 더 강해진다. 해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복사무가 대부분이다. 아래 보기에 관로 안에 적합한 선체 의장 용어는 선체 무게의 약 20%에서 많게는 30%까지 무게 중심을 차지하는 관로이 장착되어 있는 요트가 횡경사 하더라도 세일의 횡력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직립하여 복원력을 갖는다. 킬, 용골. 아래 보기에 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선체 의장 용어는 요트 조종자는 1번, 2번 두 가지를 조종한다. 어떠한 방향으로 항주하고 싶다면 1번을 조작하여 적당한 속력을 내면서 2번을 이용해 요트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범주한다. 돛, 타. 집세일을 펴고 감아들이기 쉽게 한 롤러 장치를 말하는 용어는
펄링 드럼. 선체 또는 계류장에 고정되어 있는 줄을 당겨서 매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은? 클리트. 요트 양현에 라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스탠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